즐겁다는 걸 좀 알게 됐죠. 즐겁다. 엄청난 고수시구나. 눈물 흘렸던 게 진짜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어떠십니까? 갑작스럽게 어쨌든 이렇게 네. 얘기를 전달했는데 어땠습니까? 우선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혼자 재밌어가지고 그냥 즐겁게 열심히 더 잘하고 싶어서 그냥 즐겁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그치. 또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한테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받은 거를 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원장님께서 항상 하고 계시니까 두송에서 배운 게 어땠어? 아 즐겁다는 걸 좀 알게 됐죠. 즐겁다. 처음에 시작한 계기도 그러니까 그 노래를 제가 못 부르는 걸 아는데 잘 부르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못 부르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아 그래서 노래 부를 상황이 생기고 나면은 네네. 즐기기보다는 두려운 게 더 컸는데 제가 부르는 게 즐거워진 게 제일 좋았죠. 제일 좋았던 네. 부분이 그거구나. 선생님들을 많이 봤잖아. 네. 선생님들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좋았거나 너가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일단 제가 처음 학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느낀 게 그 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거거든요. 같이 대화만 나눠도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다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제일 좋았죠. 울었다며 원장님인가? 너가 울었나? 제가 약간 그날부터 약간 원장님에 대한 믿음이 많아졌는데 제가 막 그 원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양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수업 몇 번 안 되는데 저를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드실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됐죠. 엄청난 고수시구나. 그날의 계기도 있고 그래도 음악을 배우면서도 예전보다는 제가 좀 더 원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벽 같은 걸 느껴지게 약간 거리감을 좀 두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저를 좀 기분 같은 걸 마음 같은 걸 좀 더 표현을 잘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진짜 그 수업하면서 제가 눈물 흘렸던 게 진짜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그날은 진짜 충격을 받은 날이었어요.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 그 정도 깊이의 내공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뭐 알고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 두송이 그냥 노래만 가르치고 발성을 가르치고 여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각자의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죠. 영향력을, 에너지를 선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가 사실 궁극적인 목표니까 지금 말해준 포인트는 사실은 되게 뿌듯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래를 재밌게 즐겁게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실게요. 네.